네, 이번에는 우리 N2 양 팀, 양유진 양 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N2 양 팀, 우리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네, 동요를 좀 많이 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저는 1900643 이나영입니다. 오늘 저희는 동요를 같이 틀어보고 어떤 식으로 멜로디 라인과 화면 구성을 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요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서 유명한 동요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동요 형식이 흘러가는지 참고하고 싶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핑크퐁이라는 동요 컨텐츠 중 손쉽기송과 상어송을 먼저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팀원들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하. 신난다, 뚜루루뚜루, 신난다, 뚜루루뚜루.
sounds very educational, but very entertaining as well. I would like to call it edutaining, you know, to combine those two words. I do see a big difference with Korean cartoons and Western cartoons that I grew up watching. I think it's a lot more colorful and more animated. And but I do feel like it's a personal thing where I was a bit triggered with the trypophobia in the video where there was a lot of small holes. But other than that, I thought it was very adorable and very fitting for the times right now. And I can see why Baby Shark is so popular worldwide.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멜로디들이 계속 되니까 더 뭔가 따라 부를 수 있기, 따라 부르기 쉬운 것 같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을 귀엽게 그려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 영상 한번 봐봐. 네. 여기 있는데 연달아서 보여줄게. 네. 먼저는 The Magic School Bus라는 만화의 띵성이야. Seatbelts, everyone! Please let this be a normal field trip with a friend. No way! You know that Main Street. You're relaxed and feeling good. Next thing that you know, you see it. What's in my neighborhood? Surfing on the sound of wave, swinging through the stars. Take a look that you'll be tempted. Take yourself a ride for more from the magic school bus. Alligator, not a speaker. I'm on the magic school bus. Fake a plane, turn to. Take a bet. I'm a magic school bus. Rock the river of love. Come on in and don't be shy. Just to make your day complete. You might get back into a pile on the magic school bus. Step inside, it's a wild ride. Come on, ride on the magic school bus. Every day when you're walking down the street, everybody that you meet has an original point of view.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날씬해
동료 두 개 중에 하나가 곰돌이 캐릭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곰돌이 캐릭터로 된 제일 유명한 노래가 곰세마리니까 곰세마리를 준비해 봤는데 뭐 다들 어떠셨나요? For me, I can see where you got your inspiration, and I guess in a way we are, you know, giving homage to the OG of 곰세마리. I do think plagiarism will play a big part in it, so maybe we can change it up and give it our own flair so that it is our original content. What about you, Eugene? 저는 일단 멜로디랑 캐릭터들이 다 귀엽고 깜찍해서 좋았는데 처음에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았고 다 가사들이 애기들이 알기 쉽게 조금 어렵지 않은 가사들로 만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영상들 너무 다 잘 봤고 오늘 본 여러 동요처럼 저희도 귀여운 캐릭터랑 아이들이 따라하기 쉬운 가사 만들어가지고 좋은 동요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회의 여기서 마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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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N2 양 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N2 양 팀은 보니까 이제 오늘 굉장히 좀 뭐 시장조사, 그렇죠?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마지막으로 만들기 전에 이제 최종 점검으로 찾아본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초의 기획 단계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네. 아, 우리 제작 단계에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각각의 그런 의견들을 서로, 네, 장단점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이런, 네, 모습도 굉장히, 아, 좋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개한 우리 핑크퐁 상어가족 정말 유쾌하네요. 그렇죠? 네. 저도 뭐, 네, 상어가족은 좀 몇 번 들어봤는데, 정말 신났습니다. 네, 멜로디가. 우리 Washing Hands도 좋은, 아, 참고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Magic School Bus and Arthur 나오는 우리 DW. 네, 아, 저도 옛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네. 우리 곰 세 마리, 마지막, 그 상당히 근접한, 우리 이 N2 양 팀의, 아, 이미 정해놓은 그 캐릭터랑도 상당히 근접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팀은 보니까 구글 행아웃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네, 협업의 과정을 잘 녹여내 주었습니다. 네. 아, 이 팀도 굉장히, 네, 우리 온라인상의 협업을 잘 구현해 줘서 되게 빛나는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굵직한 그런 반복적인 리듬과 귀여운 캐릭터라는 두 가지를 잘 뽑아냈고 또 우리 아까 보니까 미셸이 그 저작권 플레이저리즘 부분도 잘 피해나가자라는 어떤 그런 좋은 의견이 나와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그런 팀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음 주가 일부가 공개가 됩니다. 네. 좀 있다가 우리 공개를 하도록 하고.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네, 보냅니다. 우리 N2 양 팀. 좋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네. 하나만 더 보면 우리 지난주에 조금 잘 방영이 안 됐던, 네, 그 부분은 다 다시 한번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눈부시조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정량이죠? 네. 우리 Hello Dream 팀입니다. 우리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네, 우리 눈부시조 팀. 네, 박수로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장인물, 두 번째는 동화책의 표지, 세 번째는 연출을 위한 배경을 토의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할 동화의 제목은 헬로 드림입니다. 동화에는 크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태호는 8세이며 자존감이 무척 낮고 용기가 부족하지만 악기를 잘 다루고 음악에 소질이 있습니다. 강아지인 드리미는 발랄하고 활기차며 태호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입니다. 지은이는 태호와 같은 반인 학생으로 8세이며 태호와는 달리 자존감이 높고 용기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잘 치며 재능이 있습니다. 태호와 지은이의 담임선생님은 30세이시며 책임감이 있으시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생들을 매우 좋아하며 태호에게 꿈에 대한 용기를 주고 싶어합니다. 다음으로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려 캐릭터를 그려보았습니다. 캐릭터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토의해 수정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동화를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하고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강아지가 등장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표지에 강아지 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고해 어떤 식으로 캐릭터와 표지를 그릴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연출하기 위해 저희가 필요한 장면을 자료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태호와 지은이가 꿈에 대해 발표하는 장면은 교실 앞쪽에 위치한 칠판을 중점으로 연출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호와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장면은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태호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태호와 지은이가 각자 전봇대에 붙어있는 연주의 포스터를 보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태호가 집 안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장면은 태호의 방이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장면 5에서 10일까지는 사진과 같이 각 장면을 이해하기 쉽게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면 5는 창문을 통해 태호와 드리미가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면 6은 태호와 드리미가 언덕과 공원에서 공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장면 7은 태호와 드리미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뒷마당에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입니다. 장면 8은 도로 위에서 드리미가 태호의 악보를 물고 뛰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드리미를 클로즈업할 예정입니다. 장면 9는 태호가 드리미를 따라서 무대에 올라가 태호의 시점으로 관객들을 보여주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장면 10은 태호의 노래에 매료되어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으로 배경 없이 여러 개의 손들이 크게 등장하며 효과음을 삽입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11은 태호가 TV 속 안에서 1등이 된 소감을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동화를 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그릴지 논의하며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눈부시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땡큐. 우리 눈부시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네, 보내주기 바랍니다. 땡큐.
자, 우리 마지막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동안에 기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는 그런 네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마지막 네 조율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등장 인물도 네 확정이 됐고 특히 지은이에 대한 캐릭터가 나온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네, 지은이가 결국은 우리 태호군과 이렇게 나중에 변하는 모습이 되는 그런 네 느낌이랄까요? 결국 네 태호군이 작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또 네 상황 설정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표지 동화라면 사실 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이미지를 찾을 건지 그릴 건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사실 표지가 책을 겨냥한다면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강아지의 그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제 표지를 결정을 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참, 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책을 만들 때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네, 핵심이 되는, 그렇죠? 네, 포인트. 잘 한번 네, 참고해서 시장조사해서 한번 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네, 우리 이 팀의 강점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 11개의 씬에 대한 그 포인트 되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의 그 포인트를 아주 잘 명료하게 그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토리북의 그림에도 적절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꼭 영화로 만들어지면 그 각, 네, 씬의 키포인트 되는 그 콘티의, 네, 느낌도 많이 나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꼭, 우리 동화책으로 만들지 말고, 나중에 꼭 영화로, 네, 이렇게 늘려도 될 것 같은, 또는 뭐 요즘에 웹툰이라 그러죠? 또는 웹소설,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네, 이렇게, 네, 웹툰으로도 또는, 네, 영화로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중점에 서 있는 그런 컨텐츠, 네. One source, multiple use라는 말이 있죠. 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요즘에 그런, 네, 시류에 맞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성남에도 판교라는 곳에 이런 업체들이 지금 네, 얼마 전에도 크게 이제 한번 신문에도 나고 인터뷰도 났던 네, 카 뭐뭐뭐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웹툰과 웹소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내는 영화나 이런 네, 그런 어떤 오늘 네 실리를 우리 눈부시조에서 본 것 같아서 상당히 네 좀 네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되고 그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 네 컨텐츠가 뭐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네, 뭐 다른 부분들은 네, 일단 동화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 뭐 노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표지만 정해지면 이 팀은 네,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부시죠. Hello Dream Team. 네, 감동적인 스토리 박수 한번 보내 주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 좀 네, 시청 못했던 우리 동영상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 잘 시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승전결팀, 그 다음 꿈찾조팀 네, 그래서 요거는 네, 넘어가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우리 12주차 이번 주 여러분들 보내온 팀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네, 이렇게 공유하고 또 시청하면서 네, 또 아이디어도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우리의 방향도 점검해보는 네 그렇게 해서 네
협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See you soon.